간만에 이리 선수 나왔습니다. 간만에 이리 선수. 이리 선수, 방년 35세. 겨우내 놀아갖고 뚱땡이가 됐는데, 그래도, 아, 살아있네요. 한 방에 딱 끊어버리네요. 자, 이리 선수가 지난주에 어필님이 이제 하는 걸 보고, 본인도 좀 하고 싶다 해서 어필님한테 시범을 보라 그러는데, 역시나 어필님은 어필님한테 상당히 유리한 코스. 편파적인 코스. 어필님 오늘도 한 방에, 한 방 인정하죠. 한 방에 끊었습니다. 예. 저 이제 사기 안 칩니다. 코스. 지난주에 이어서 너무 억울하다. 어! 통과! 어! 이야! 일주일 동안 코스를 연구를 겁나게 하고 왔어요. 토마스님 성공했습니다. 아, 이게 재밌네요. 일주일 동안 이 코스. 아, 또 한 방 맞았죠? 마지막 한 방. 강펀치. 이 선수도 도전합니다. 이 선수 아직까지 총각이고요. 심지어 수총각. 여기서 얘기하는 그 수총각은 여러분이 미리 쫄아갖고. 이게 되나? 레오님도 지난주에 너무 억울하다. 한번 더 해보자. 빠져나왔어요. 아이고 씨.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여기서. 29인치 휠이 살짝 벅찬 느낌이 있어요. 제가 옆에서 볼 때. 우월한 기럭지. 우월한 기럭지. 미리 숙였어요. 미리 숙였어요. 미리 숙였어요. 한 방 맞았어요 또. 자, 수구리 코스. 레오님 연구 많이 갖고 오셨어요. 아, 1위 선수는 자체가 상당히 높아요. 이거 성공 못할 가능성이 그럼 많아지는 건데. 어, 이제 필살기인가요? 그러면 더 낫지. 한 방 다운. 레오님. 머리를 먼저 들이 보내고 나서 밟아야 되거든. 그렇지. 그렇게 됐다. 됐다. 아, 그러나 아이고, 힘이 딸려요. 아. 우월한 기럭지 때문에 1위 선수 과연? 드스러 갔는데? 거기 말고. 제가 볼 때는 정확한 동작이면 가능해요. 좋아요? 아, 그건데. 강아지, 나 쳐다보고 있어. 강아지가. 토마스 선수. 오! 거의 성공했는데. 아. 앞바퀴를 좀 유지. 선수. 아. 산악잔 정도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 마지막. 예. 좋아요. 아, 좋았어요. 예. 새로운 코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와서 따라가도 되겠다. 여기를 통과해서 저 위에 평지까지 가면 되는 코스인데 처음 시도해 보는 거예요. 낙차가 서 있는 거 보이죠? 낙차가 양쪽으로 상당하고요. 레오님 반대편에. 아,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 돼. 소나무도 상당히 방해가 되고 있어요. 이 선수 도전합니다. 총각이에요. 오! 야! 성공하면 되게 최초. 코스 이름도 없어요, 심지어. 와, 겁나 쫄리는 거. 지금 활주로는 옆에서 진입할 수밖에 없어요. 아, 조금 더 내려왔으면 좋았을 걸 했는데, 아, 호핑으로. 자정을 똑바로 세워야 되니까. 예, 과연. 오! 쫄았어요. 자, 이리 선수. 아, 조금 됐다. 잘못 들어갔어요. 야, 왜 글로 가니? 무서워? 무서워. 토마스님 성공하면 이 바이크 세계 최초. 아, 힘 안 내는데. 쫄았어요 다들. 성공하면 세계 최초. 일단, 네, 일단, 오, 일단은 자전거를 똑바로 세우고요. 과연? 아! 쫄려가지고 거기서 떨어지는 것도 엄청. 과연 이 바이크 세계 최초로 성공할 것인지. 아, 가기. 쫄. 이리 선수 될 것 같답니다. 될 것 같대요. 이리 선수 됐다. 좋아요. 오, 세계 최초로 깔끔하게 성공했어요. 오, 이게 되네요. 오! 이것도 안다! 안다! 상관이 없어. 이리 여기 와. 이리 선수가 세계 최초로 성공을 했고요.
이 바이크 세계 최초가 아직 남아있죠? 어, 됐어요! 아이. 빌림이 성공하면 여성 세계 최초가 되는. 잘 섰어요, 자전거는. 자, 깡으로! 아, 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전기 자전거 세계 최초로! 아, 또 앞바퀴 잘못 들어왔어요. 여성 세계 최초를 도전하는 어필님. 어, 좋아요. 좋아요! 아, 각이 센가요? 아, 이 바이크 할 줄을 바꿨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 이 바이크 세계 최초로 성공을 했습니다. 아, 할 줄을 저 밑으로 바꿨어요. 왜? 반칙? 죄송합니다. 중급. 중급? 중급도 할 줄을 바꿨어요. 박수 잘 나와. 좋다. 아, 마찬가지네. 어필님 세계 최초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필님 여성 세계 최초 됐어요. 됐다. 오케이. 이야, 아이고. 일단 제일 센 데는 통과를 했는데 여기서 낙엽에 미끄러져 버렸어요. 대롱코스예요 오늘. 좋아요. 꺾었어요. 어우, 막, 아,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워요. 코스가 이제 신생 코스라 미끄러워요. 아니, 이거. 요새. 잠깐만요. 어, 날, 왜? 다리 꺾었어요. 꺾었어요. 어, 또 꺾었어요. 아, 좋습니다. 세계 최초인가요? 아이고. 땡입니다. 낙엽 청소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코스. 코스 이름은 아직 없어요. 일단 조양의 고양 오! 쉽게 꺾었어요. 뭐야? 오! 세계 최초로 성공을 하나요? 이야, 엄청난 조양으로 이걸 올라왔습니다. 어마무시한 코스. 다들 지금 벙이 쪘어요, 벙. 사장님도 지난주부터 이제 용기가 아주 좋아, 꺾을 수 있어요. 조금 더. 이게 또 제가 코스를 만들다 보니까 자전거가 크면 좀 불리해요. 오, 다리가 걸렸어요. 다리가 돌에 딱 걸렸어요. 조심해야 될 것이 여기 뾰족한 곳과 여긴 지금 가방을 했는데 여기 뾰족한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가방으로 이제 항상 보호를 하고요. 선수는 이제 조향이 자전거도 길고 이거 꺾을 수가 없어서 호핑을 쓰기로 했습니다. 호핑 전법. 고급기 수준이죠. 어, 올렸어요. 그래 맞지 안 됩니다. 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태현님, 태현님 요새 깡이 좋아졌어요 이제. 어, 꺾었어요. 아, 꺾었어요. 전전자 앞으로 가. 태현님. 아, 또 걸렸어요. 아까 더 내려왔던 거. 자, 코스 이름이 방금 나왔어. 영상빨이 좋다고 해서 영빨. 이리 선수. 자, 뭐 좋아요. 아, 좋은 작전이에요. 자전거가 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됐고요. 한 번 더. 볼거리가 있는 이리 선수. 따라가야 돼요. 과연? 살짝 반칙 아닌가요? 아니에요. 성공했습니다. 성공입니다. 성공. 레오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레오님한테는 조금 불리한 코스. 자전거가 29인치. 어, 꺾었어요. 됐어. 그렇지. 그렇죠. 어. 어, 한 방이 있으신 분이에요. 꺾어줘요. 어, 빨리 갔어요. 한 번 더. 잡았어. 아, 이제 본인이 목표한 데까지는 이제 왔고요. 자, 오늘 아직 코스 파악을 못 하셨어요. 새로 만든 코스랑 레오님. 아, 또 땄어요. 오늘 계속 그래. 첫파적이야. 첫파적. 코스를. 오, 좋아요. 오, 이게 왜 이렇게 오, 한 번 더. 대성공했습니다. 대성공. 와, 1차 관문을 통과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언니 다음에는 계속 돌면 갈수록 입장이 곤란해지겠습니다. 지금 입장 곤란하지. 성공해봐야 그렇게 크게 빛나진 않고요. 그래도 세 번째쯤은 되니까 열심히 하세요. 꺾었어요. 꺾었어요. 그럼 그렇지. 레오님 조향의 달인. 도달. 됐어. 이야. 어필님이 18번을 해도 안 된 코스. 나스댕님이 이제 18번 만에 성공한 코스. 한 발인가요, 오늘은? 진짜로, 오늘은 조작 없어요. 또 땡입니다. 한 번. 나스댕 선수가 18번에 성공을 하고, 멍석마리를 당한 이후에 안 나와요. 과연 이리 선수 첫 번째 도전입니다. 잘못 들어갔어요.
잘못 들렀어요. 글로 아니에요. 오늘부터 부정 촬영 안 합니다. 두 번째 도전입니다. 두 번째 도전. 진짜로 두 번째예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과연 두 번 만에 성공한 것인가? 이야, 두 번 만에. 오늘은 진짜 두 번 만에. 자, 전부 다 두 번 만에 인정하죠. 제가 조작 촬영을 하는 바람에. 선수 두 번째 시도. 두 번째. 나는 코스가 땡입니다. 두 번째 땡입니다. 자, 1위 선수 이제 세 번째 도전. 이제 이후로 실패를 하면 제가 8배속으로 감아버리겠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 도전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 땡입니다. 세 번째 땡입니다. 땡땡땡 세 번 했습니다. 달았어. 없어요 이거. 내가 볼 때는 어? 성공입니다. 오, 그걸 꺾네. 한 두세 분 만에 할 줄 알았는데 의외. 어? 어 뭐야? 분노의 분노의 배달질.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아, 몇 번 만인지는 이제 제가 가서 편집하면서 지어봐야 돼요.